골프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소음이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골프장에 소떼가 난입한 겁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열 마리는 넘는 수였던 것 같은데요. 한두 명의 사람이 제압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덩치 큰 소들이 골프장을 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골프장 잔디는 훼손됐고 주변 곳곳에 소의 오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골프를 치는 시간도 지연됐습니다. 이 상태로 골프를 못칠것 같으니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곧 정리될 거니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한 1시간 넘게 기다렸던 것 같고 더는 못 기다리겠으니 환불해 달라고 했고요. 골프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고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환불해 달라고 원성이 있어서 좀 양해 바란다고 하는데 환불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종종 있다는데 못 오게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우면서도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웃긴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심각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뭐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근데 환불 문제로 계속 지금 논쟁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거 환불은 해줘야 되는 거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기사를 이제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각자 당사자들의 관계를 한번 보면은 골프장 손님과 골프장 사업자 양자 간에는 골프장 이용에 대한 이용 계약이 이제 체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에서는 손님에게 골프를 갖다 칠수 있도록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손님은 이에 대해서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네.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골프장 이용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도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책임 있는 어떤 사유로 손님이 골프를 칠수 없게끔 했다라면 골프장은 그 이용료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네. 그로 인해서 예상되는 손해까지 물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소떼가 난입한 것이 골프장에 어떤 책임 있는 사유인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네.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라면은 좀 한번 고민도 해볼 문제이긴 한데 이 사안에서처럼 종종 네. 있었던 이미 있었던 이제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이제 골프장에서는 충분한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할수 있던 것으로 이제 볼수 있기 때문에 네. 골프장에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환불, 따라서 예. 네. 소떼가 이제 종종 난입한 것은 골프장이 그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네. 수가 있겠네요. 골프장에서는 이제 소떼를 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따라서 손님들에게 골프가 방해됐다면 그 책임을 부담하고 비용도 환불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환불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한 것처럼 소떼가 종종 출몰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까지는 뭐큰 사고가 없었겠지만 혹여나 나중에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골프장에서 이 소를 키우는 그쪽 뭐 대상 업체를 상대로 소를 좀 묶어놓고 키워라, 이쪽에 못 들어오게 해라라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예. 번째로는 일단 골프장 입장에서는 소떼가 들어와서 잔디가 망가지거나 분변으로 인해서 뭐 이런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그 자체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 골프장 이용객들이 소들로 인해서 다칠 위험성도 있는 상황이니까 관리자로서 자기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서 민법 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혜택하지 않는 경우는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소의 소유자 혹은 점유자에 대해서 골프장이 손해배상 청구가 첫 번째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또한 향후 동일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처분 신청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이 경우는 청구 취지 구성에 따라 일정한 작위를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가능한데 네. 소의 소유자가 소들을 방목해서 키우면서 이 같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소들에 대해서 특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나서 참 다행인데 만약에 소떼 때문에 누군가가 다쳤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뭐 골프장 안에서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될지, 이게 소 주인이 책임져야 될지, 골프장이 책임을 져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책임이 그 골프장과 소주인 모두에게 있고 모두에게, 모두 예.
우리 그 손님의 손해를 전부를 갖다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소떼를 관리하지 못해서 이로 인해 사람이 그 다쳤으므로 우리 방금 송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물의 점유자는 당연히 그것을 불법행위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또 골프장도 소떼가 골프장 안으로 난입하지 못하도록 미리 그것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금 발생한 사고는 소 주인과 골프장 모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양쪽이 책임져야 된다. 네, 따라서 네. 이제 골프를 치다 다친 사람은 소 주인과 골프장 모두에게 자신의 손해 전부를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일방이 이제 모두 손해를 배상한다면 그 양자 간의 어떤 비율은 각 당사자 간의 구상관계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네. 딱 반반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봐서 또 이걸 정해야 네, 되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 경우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골프장이니까요. 골프공이 또 굉장히 위험하지 네. 않습니까? 이 골프장의 공으로 인해서 소가 다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골프장에게 뭔가 손해배상, 네. 뭐 치료비 이런 걸 요구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소가 다쳐서 치료비를 지출하게 될 경우는 네. 소에 대한 손해라기보다는 소유자가 그 치료비를 지출한 것 자체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소가 타인의 골프장에 난입을 해서 다친 거니까 네. 과실 비율이 오히려 소의 소유자에게 좀 높게 인정될 것 같다. 아. 네. 상호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것이고 그 불법 행위에 대한 과실 비율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는 소의 소유자 측이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좀 더 높게 인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유, 소가 만약에 다치게 돼도 이게 소가 골프장에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네.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골프장이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네. 뭐 이런 농장들이랑 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이 보내주신 분께서는 환불 꼭 받으시고요.